유정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참석해주신 관객 감독님들 그리고 배우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질문 시간이 한 30분이라서 좀 짧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질문을 제가 위주로 받을 거고요. 질문해주시는 세 분께는 생각 과자는 굉장히 맛있는 쌀 과자 한국의 맛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감 없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험했네요. 앞으로 한 번만 나올게요. 저 진짜 뜨겁게 참석해 주신 우리 감독님들과 배우님들 한 분씩 인사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를 연출하는 정인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를 연출한 전혜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에서 미니를 연기한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에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에서 남편 역을 맡은 윤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의 닭다리에서 지아를 맡은 김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의 닭다리를 연출한 김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의 닭다리에서 양의 역을 맡은 임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전복국무의 맛을 연출한 김치홍입니다. 아, 네, 최선호 배우님이 지금 화장실을 달려가셔서 금방 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복국무의 맛에서 동우혁 맡은 권도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복국무의 맛의 다운 최선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끝까지 몰려계신 분 조금만 더 이쪽으로 돌아주실까요? 네. 네, 일단 감독님들께 공통적인 질문으로 저도 이 질문이 항상 나오지만 항상 다른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항상 궁금해하는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객분들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인혁 감독님. 네, 일단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작업하던 장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거 이 시나리오를 금방 구현하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일부분을 따와서 영상화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붙이면서 나오게 된 단편 영화고요. 일단 제 전작 틴더 시대 사랑에서는 어떤 자존감의 바닥에 있을 때 사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혼자 알아서 살아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과연 그것밖에 답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이해해주는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붙이고 일단 좀 저는 그 당시에 또 그 작업하던 장편 시나리오가 일단 약간 50년대 괴수물 같은 그런 오마주를 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해 보고자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자아이다 보니까 이제 임신에 대한 공포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공포를 이제 영화로 좀 표현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한 인물에 좀 집중을 해서 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계기와 함께 이렇게 좀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양의 닭다리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서 그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밖에서 찍으면 돈이 좀 적게 들겠지 이러고서는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제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네, 시나리오를 사실 되게 많이 고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되게 거창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사적으로도 되게 친한 배우분들, 뭐 스태프분들이랑 오랜만에 한번 재밌게 한번 하루 모여서 놀자라는 느낌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재밌게 가볍게 그냥 취미생활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또 제가 뭐 고독한 미식가나 약간 남극의 셰프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관객분들, 자 이제 손 들어주실 시간입니다. 자, 전 굉장히 많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양보드리는 거예요. 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쌀과자를 선물해드릴 테니 한번. 네, 저 맨 뒤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반팔 입으십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그 미니하고 그 양의 닭다리? 예, 좀 여쭤볼게요. 미니는 그 약간 종교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어떤 의도로 그런 그 종교적 색채가 들어간 건지 궁금하고요. 그 양의 닭다리는 그 모임 같은 데서 자살이라는 그런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데 어떤 의도로 그런 그 소재를 다루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종교적인 게 나온 이유는 제가 한 신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걸 영화적으로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지게 하는 장소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런 장소가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언급이 된 거고, 그리고 신이라는 거는 종교를 띠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는데 되게 힘든 순간에 누군가를 믿어야만 해서 종교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미니라는 미니 가족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색이 조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20대 얘기를 많이 넣다 보니까 저는 그 시절에 되게 긴 어둠 속에 있던 터널 같은 느낌이어서 네. 그때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대 파편들을 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좀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네, 그런 얘기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해주실 분. 네. 세 번째 줄에 끝에 계신 분이요. 아, 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서 작은 질문 하나랑 네, 두 가지 할 건데 하나는 제가 부천 온라인 상영회 보고서 그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도망갈 때 다 손을 들고 도망가잖아요. 그 디렉션을 주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서 이게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서 인원을 많이 쓰지 않고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내용은 막 SF 느낌이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고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디렉션에 있어서는 이 영화가 굉장히 컨셉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제대로 보여줬어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뭐 액팅이라던가 어떤 설정이나 소품 같은 거에 있어서도 어쨌든 현실에서 벗어나지만 정말 확실한 컨셉을 줘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그 모든 엑스트라와 모든 배우들에게 도망갈 때는 무조건 팔을 쭉 뻗고 좌우로 흔들면서 도망가라. 무조건 그 팔이 약간 좀 내려오면은 다시 그래야 될 정도로 약간 좀 심즈 캐릭터들이 비명 지르듯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어떤 룰이 있었고요. 그 장소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죠. 이제 카메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이로 그럼 이 인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엑스트라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필요한데 이 인원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여러 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처음에 이제 배우가 등장할 때 여기에서 등장했다가 다음 컷에서는 쭈그리고 앉아있고 다음 컷에 다시 이러고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약간 어떤 오류가 티가 안 나서 오히려 좀 사연을 풍성하게 만든 경향도 있고 뭐 연출팀에서 굉장히 동선을 아주 아주 세심하게 짜줘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또 같은 인물을 바꿔서 다른 곳에서 쓰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공간이 굉장히 꽉 차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정신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뭔가 재활용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동선도 이렇게 거의 뭐 안무 맞추듯이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의도신 걸로. 아, 예. 정신 없이 하네. 네. 네, 세 번째 질문 손 들어 주셨지만 아까 먼저 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저기 네, 맞습니다. 다섯 작품 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전복국무의 맛이랑 그 양의 닭다리 두 작품인데 두 작품에서 그 화면 비율이 1:1이신 것으로 봤는데 약간 담긴 의도나 이런 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양의 닭다리는 20대 파편이라고 아까 30대의 파편 일땐 또 어떤 작품이 있을까도 너무 그냥 조심스럽게 궁금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맛볼 때 이제 맛을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화면이 전환되는 색깔들이 이제 컬러가 입혀지고 이런 것들도 의도하신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그 화면 비율은 사실 예, 제가 그 화면 비율을 되게 좋아하는 게 제일 컸고요. 일단 제가 옛날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대부분 조금 그런 화면 비율을 많이 쓴 영화들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화면 비율을 활용을 하면은 조금 인물한테 집중이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공간이 덜 보이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인물한테 포커싱을 주기가 저한테는 더 자연스러운 감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전부 다 흑백으로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음식을 흑백으로 찍으면은 그렇게 맛이 없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상 또 컬러로 처음에 찍었을 때 컬러로 찍은 부분도 보니까 색감도 되게 예쁘고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단순하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고 맛없을 땐 흑백으로 가고 맛있다 싶으면 컬러로 돌아가자 이렇게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저는 4:3 비율을 선택한 거는 인물이 좀 고립된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제가 20대 때는 세상이 넓긴 하지만 되게 좁게 느껴졌어요. 제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반경들 되게 좁게 느껴져서 4:3으로 해서 이제 인물을 좀 따라가고 가둬놓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죠? 30대 화편이요. 아, 30대 화편은 제가 지금 39인데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마 30대 화편은 마흔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한 발씩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뭐 빛이 좀 그려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말씀 나온 김에 그 잠복근무의 맛 배우분들께 너무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감독님이랑 세 분이 정말로 친분관계가 아주 두터운 것 같거든요. 이 영화를 이렇게 능청스럽고 능글맞은 코미디로 만드신 거는 배우분들과의 어떤 되게 아주 끈끈한 협업으로 만들어지신 것 같은데 얼마나 착취당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드셨던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영화 속에 나온 것 중에 두 가지 궁금합니다. 그 실제로 이 영화 촬영을
그건 진짜 딱 해진 다음에 해 뜨기 전까지 딱 그 안에만 네 하루 안에 다 찍은 거고 그 전에 근데 감독님이랑 영화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레퍼런스로 일본 되게 오래된 무슨 꽁치의 맛이라는 영화를 추천해 주셔서 막 꽁치의 맛 보면서 얘기하고 막 리딩하면서 말 편하게 바꾸고 서로 막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이 냈던 것 같고요. 맛있었던 음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각김밥이 진짜 맛있었고 마카롱은 저희 둘 다 컷을 하는 순간 다 뱉어냈어요. 사람 먹을 게 못 될 것 같아서 네, 김지용 감독과 전 작품도 했었고 그래서 사전에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생각이 통한 거는 너무 그 형사 그런 거에 좀 빠지지 말자. 그래서 옷도 좀 오늘이 오히려 더 형사 같은데 좀 형사처럼 안 입고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때 마카롱을 실제로 처음 먹었는데 진짜 달아가지고 살짝 뱉었던 기억. 선우 배우님 노래 소리가 영화 보고 나면 계속 울리지 않아요? 나쁘지 않았어 그거. 네 그리고 양해의 닭다리 배우님 두 분에게도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 되게 짧은 러닝 타임이고 사실 되게 일상적인 호흡으로 흘러갔던 영화인데 두 분이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힘내서 살아오고 있고 이 마음속의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하시기에 그 평소의 모습 안에서 그런 고통이나 어떤 힘듦들을 드러내는 것의 미묘함이 되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톤을 잡고 연결하셨는지 두 분이 나중에 만나서 먹는 닭다리가 진짜 맛있어 보였거든요. 둘이 약간 살포시 웃으면서 먹게 되는 게 너무 다행이다 싶었었어요.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양의 캐릭터를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사실 그때 저는 많이 공감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제가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 양해가 힘들었던 뭐 마음이나 이제 그 지아를 만났을 때 뭔가 좀 표출되는 마음은 최대한 그때 이제 그 감정에 좀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저도 지금 뭔가 1년이 지난 지금 영화를 보니까 좀 더 많은 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이 지아라는 캐릭터도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뭔가 저는 아직 가장 힘들었던 게 막 시험에 대한 고충이거나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살이 뭘까라는 걸 가장 큰 그물 안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아라는 캐릭터가 어떤 톤으로 연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자살이란 그물 안에 좀 가둬놓고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쌀과자는 떨어졌지만 네 질문을 정인혁 감독님하고 김달리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잘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도 드는 생각이고 마치 팀버튼 감독님 초기 영화나 장준환 감독님 지구를 지켜라 봤을 때 그런 느낌이라서 그 다음 아까 뭐 괴수 영화도 얘기하셨는데 더 멀리 봐서는 장차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궁금하고 저 음악을 듣다 보니까 우주선에 광선총을 발사할 때 음악이 되게 헐리우드 상업 영화에서 나오는 좀 세련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음악은 약간 의도하신 건지 제가 착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둘리 음악을 살짝 느끼게 하는데 그 의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달리 감독님한테는 중간에 우유를 그 우유의 주인공이 달리잖아요. 근데 저는 감독님이 연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했는데 배우분이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굳이 왜 음성만 출연하는데 감독님이 직접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 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 양해의 닭다리도 주인공 이름을 계속 제목으로 쓰시는데 다음 작품에도
이렇게 쓰실 건지, 그리고 그 어린 소녀들이나 이게 여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다음 작품도 그러실지. 일단 제가 한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첫 질문이 앞으로 봤는데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되게 장르적인 걸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가지고 정말 괴수물 어떤 그런 50년대 헐리우드 괴수물의 오마주 같은 영화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꼭 구현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사실 되게 많습니다. 공포 영화를 꼭 일단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제가 공포 영화를 각잡고 쓰려고 해도 자꾸 웃기려는 자아가 나와서 이거는 아무튼 뭔가 궁극적인 목표는 공포 영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에 대해서는 음악이 정말로 중요한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 전반적인 무드를 아예 확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헐리우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보면서 자라왔고 특히 픽사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픽사의 영화 스코어를 만드는 방식을 좀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이게 기억에 남는 멜로디를 좀 변주해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가지고 굉장히 그 음악 감독님을 두고 정말 반년 동안 괴롭혀가면서 이렇게 제가 서로가 만족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고 마지막에는 이제 둘리 음악이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 문정이라는 캐릭터의 설정은 외계인이다 라고 저희가 정했어요. 그래서 뭐 약간 그냥 되게 간단히 생각하기에 뭐 외계인 뭐 너무 신비한 거 하면 둘리 음악이 나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어떤 웃긴 포인트를 마지막까지 넣고 싶어서 이렇게 둘리 음악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등장인물 중에 달리가 나오고 한나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연기를 진짜 못해가지고 배우들한테 디렉션 할 때도 절대 연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전작도 그렇고 이번 작도 그렇고 이름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제가 지금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요. 소녀들의 얘기는 아니고 이제 40대 중년 여성의 얘기라서 여성 얘기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긴 맞습니다. 민혁 감독님 말씀하실 때 자꾸 뿅뿅 소리 나는 거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울링 똑같은 마이크인데 저는 안 나는데 마이크가 아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작품 모두 잘 봤고요. 저는 미니 연출하신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시나리오 작업 기간이랑 혹시 그 작업하시면서 참고하신 작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출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연출하셨는지 그리고 연기 디렉팅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진짜 사실 시나리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서는 진짜 좀 많이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때 어렴풋하게 이제 20살 때쯤에 잠깐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작년 12월부터 잠깐 쓰기 시작하면서 한 배우님 만나 때가 한 3월달이었거든요. 그때 만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7, 8개월 정도는 작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많이 바꾸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참고한 작품은 제가 그 인물 25중? 죄송해요. 자결 3주 그거 되게 좋아해서 그거를 조금 참고를 했고 제가 인물을 좀 중심으로 잘 따라가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와 영화들을 많이 좀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 디렉팅 같은 경우는 정말 고민이 항상 많았던 거예요. 제가 배우님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배우님 만나고 제가
이제 다른 감독님들한테 많이 배웠는 거는 그냥 배우님 내가 이 말을 적게 하고 배우님을 많이 말하게 해라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막 편장에서 너무 이렇게 예민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막 좋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되게 그냥 컷이거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임하다 보니까 배우님들이랑 되게 재밌게 찍었거든요 나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배우님들은 연기 디렉팅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도 궁금하고 진짜 그 영화 속에 보면은 나쁜 인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쁜 인물들은 등장조차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 주변을 둘러싼 그 한 명 한 명이 사실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엄청 속내로 참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인물들을 연기하시면서 자기 실제 그 배우님들의 모습과 이 영화 속 캐릭터랑 어떻게 만나려고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인물의 속마음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상상하신 바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세 분 다 대답해 주세요. 아, 저는 연기 질문 나오면 이상하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혜영 감독님 이야기를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너무 진짜 감사했던 게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를 캐스팅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감독님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미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되게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말 제 의견과 제가 보여주고 싶은 연기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진짜 시나리오 상황만 두고서 즉흥 연기를 할 때도 있었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배우로서 캐릭터를 찾아가는 그런 즐거움과 공부하는 감사함도 있었지만 이렇게 감독님과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게 모든 작업에서 사실 쉬운, 좋은, 있었던 경험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굉장히 제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뜻깊은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희경 배우님. 제가 연기하면서 어땠는지 연기한 거는 머리 성장한 것 같아요. 성장할 때 좋았고 행복하고 행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보고 있어요. 엄마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가정도 좋아해. 가정도 좋아하고 그리고 큰아빠도 좋아하고 이상합니다. 진짜 끼가 많으신 배우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오기 전에 춤추는 영상도 되게 많으시고 다 보고 왔어요. 저는 네, 저는 남편 역을 이제 준비하면서 감독님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일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그런 사연이나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글들, 영상들을 직접 찾아보면서 임무를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남편은 그러면 아내만큼 함께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그 무엇보다 아내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다면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뭐 물론 제가 직접 그 일이 닥치진 않았지만 결국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저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편 감독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편 이제 막 컷도
이제 폰티도 훨씬 더 뭐 단독 컷도 있고 막 남편의 대사도 많고 했는데 감독님께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냥 남편은 이런 존재일 것 같으니까 실제로 그런 영화 속에서도 남편의 어떤 컷들도 좀 줄이고 대사도 좀 줄여서 그저 그냥 그 미니 옆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로 그렸으면 좋겠다. 근데 감독님께서 이제 또 다영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제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선택이 되게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너무 또 감독님께서 현장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배우님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해 주셔가지고 너무 좀 뜻깊은 어떤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못 받고요. 인사를 나누고 저희가 해야만 다음 상영이 또 이어집니다. 어쨌든 서독재의 첫 출발을 굉장히 산뜻하게 좋은 영화들로 하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씩 인사드리고 관객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 시간 내주셔서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복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군복무 중에 있는데 휴가를 내서 여기 왔으니 더 옷도 못 갈아입고 그래서 정말 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해서 감사드립니다. 5월에 제대하신대요. 일단 올해 그래도 몇 개의 영화제를 좀 많이 다녔는데 이게 12월 말에 12월 초에 마지막 영화제가 아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배우님들이랑 다 같이 모인 자리가 전 지금 처음이거든요. 영화제 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관객분들 다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운 길을 뚫고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작품 많이 해서 좋은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기를 마음 깊숙이 바라면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날씨가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도 꼭 포근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른 돌아가셔서 맛있는 점심 꼭 챙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이 감독님의 20대 파편을 담은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20대가 돼서 이 영화제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감독님 작품 또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해의 닭다리가 사실 오늘 거의 첫 상영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들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상영 큰 걸로 보니까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남은 상영 동안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보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덕분에 재밌는 영화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한테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재밌게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또 한 해가 갔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게 겨울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힘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시작한 서독재 앞으로도 즐거운 영화들 많이 보시고 좋은 의견들 많이 SNS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